네, 송골매를 찾아서. 아, 여기 79쪽. 송골매 눈의 무게는 대략 각각 1온스 정도로 인간의 눈보다 크고 무겁다. 전 이런 설명이 너무 너무 좋은데, 인간의 눈 아래 무게가 있다는 거를 밟고 다니니까 뭐 몰라가지고, 내장 이런 건늘 들고 다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무게가? 근데 이게 무게가 있다. 우리 눈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송골매의 눈이 그의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면, 체중이 이제 뭐 어떤 남자가 막 3인치 4파운드 막 이제 몇 배로 큰 눈을 갖게 될 건데, 그 다음에 매의 건강한 망막은 해상도가 인간 망막의 해상도보다 2배 높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이제 80쪽 미터에서 셋째 줄 끊임없이 진동하는 세계를 아까 카메라가 포착한 건데, 지금 그 제가 보면은 정신이 없는데 막 아이구야 막 비행기만 타도 아이구야 이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는 파악을 하잖아요. 아니, 날면서 뭘 하잖아요. 운전하면서 뭐도 우리는 못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위에 첫째 줄 측면시 양안시가 초점을 맞추는 지점에 깊게 패인 중심와 영역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세포가 너무 우리도 이렇게 깊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포유류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깊이를 갖게 되는 형태로 진화한 것도 있는 게 걷는 거랑 관련 있다고 박문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니까 많은 세포는 매의 해상도보다 8배가 높다. 매는 조금씩 불쑥불쑥 고개를 돌리며 끊임없이 전경을 살피는데, 이동 지점을 고르고 초점이 확 맞추면 더 크고 더 선명해진다. 아까 이제 그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매는 이 흔들리는 와중에 두룩 해가지고 더 크게 확보하고 두룩 크게 확보하고, 이 약간 곡률로 이렇게 확보를 엄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대단한 거는 앞에 앞뒤로 설명이 붙어가지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언어를 그 구현할 수 있는가? 수준이 너무 높은데, 송골매가 땅을 볼 때의 시야가 요트를 타봤어요. 하여튼 바다에서 배를 수동으로 모는지, 하여튼 이제 그 거기도 꿀렁꿀렁하지 않습니까? 땅바닥이 아닌 거. 이래서 이 책이 놀라운 거죠. 이 베이컨은 땅을 달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전거 타고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자기 조건에서 막 뛰고 막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시선을 닮아가는 거를 이제 그려나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냥 제가 잘 모르니까 막 떠드는 건데요. 니체가 말하는 관점주의 아니면 그 인류학적으로도 봐도 특정한 시선 안에 어떤 세계관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일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텍스트 같아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되게 저랑 겨우 2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내일 아침에 하는 그 초험론적 경험이 이런 거죠. 막다 꿀렁꿀렁 거리는 건데, 인간의 보기에는. 근데 그 송골매는 더 확보한다. 수면 위로 배가 지나간 흔적이 뒤편으로 희미하게 멀어지는 것처럼 수평선을 관통한 흔적이 양쪽 뒤편으로 미끄러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베이커 선생님은 어쨌든 이게 대충은 먼것 같다라는 게 파악이 돼가지고 그 수준에서 이제 언어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비유밖에 안 나오겠죠. 비유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 비유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은 진짜 문제작이고, 이게 뭐 앞뒤에 찬사가 그렇다니까 더 믿게 되는데, 자연을 관찰한다는 거가 어떤 수준에까지 갈수 있는지, 보통 관찰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움직이고 있으면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통해 아니면 출산, 문화쌤 애 낳을 때나 이걸 좀 써봐야지 이런 생각 안 들지 않습니까? 사건의 한가운데에서는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꿀렁꿀렁거림을 포착해낼 언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쓴다는 거는 지점을 확보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베이커는 그거를 자기도 달리고 자전거 타고 뛰면서 본 날아다니는 매를 어떻게 관찰했지? 그러니까 이게 10년의 경험을 압축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고, 보자마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과제에도 많이 쓰셨던데, 쓰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고 뭘 쓴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그냥 봤던 거에 새로 보는 거를 입히는 것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 내일 아침 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일 아침 늦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신청하시면 되고요. 대기. 철학한다는 거는 이런 경험, 이어서 되게 숙고와 숙련의 이, 막 이렇게 이제 필요한데, 어쨌든 이 시선이, 그래서 마치 뱃사람처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이커 선생님 자신이 날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배는 타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원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배를 탄다. 송골매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이게 저 너무 좋은데 거침없이 쏟아지는 세계. 세계가 막 자기를 덮쳐.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계가 자기를 덮치는 거는. 요거 어딨냐면은 우주로부터의 기한이라는 책에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지구 들어갈 때 먹힌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덮친다. 근데 이런 경험 있죠. 뭐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경험을 확 내가 덮을 때 누구한테 뜬금없이 뺨을 맞는다든가 아니면 뭐 너무 글을 썼는데 막 야단 많이 맞았다든가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근데 쏟아지는 세계 그다음에 이 단어 너무 각성과 돌격 이게 되게 그 이런 거를 보면은, 영어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단어로 이거를 표적해, 각성은 자기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성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깨닫는 게 내향적인데, 돌격은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국어 번역도 원문이 좋으면 번역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그 전방위적으로 위치 조정이 많이 들어간 방식으로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죠.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라는 침잠을, 육지와 바다가 침잠을 어떻게 합니까? 육지 가만히 있는 건데, 침잠이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면의 세계. 아니, 침 내려간다며. 면이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고등학교 입시 교재로 쓸수 없는 책인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공감각적으로, 공시적으로 쓰이니까. 근데 매가 그렇게 한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시각의 자유를 상상할 수가 없다. 없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이책 전체가 자유라는 테마가 있는데, 이 자유가 구동되는 차원이 어디냐면 시각적 차원이고, 그냥 뭐, 엄마 나한테 왜 이래? 아무 간섭 없는 새를,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여기 개념이 구현되는 거는 우리의 인간이라는 두발 달린 동물, 짐승은 지각의 한계가 있다. 이제 그 지각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 자유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과제가 다 어떤 키가 있어서 다잘 쓰여졌고요. 거기서 이제 좀더 책에 맞춰가지고 글을 좀더 쓰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기현쌤에 간다면 안다는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과 쓴다는 게 이제 기현쌤의 글에 또다 있는 문제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매 수준에서 안다는 게 뭔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읽으신 책이 더 들어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갈수 있습니다. 우리 글은. 그러니까 이 정도 문화쌤 이 정도 쓰고 만족할 게 아니라면은 자기가 쓰는 글의 스타일을 버리면서 가도록 애를 쓰는 방법이 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쌤이 또 반성이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해 이거 말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선으로 돌아오는 문장이 있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문화쌤하고 친하니까 문화쌤의 글에 대해서 제가 되게 주의해요. 여러분 그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선 이거는 100문장 쓸때 하나도 쓸 필요가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 문장을 쓸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나쌤, 일단 보나쌤의 글에서 글을 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읽는 책 있지 않습니까? 보나쌤 맞춤형, 보나쌤 맞춤형.
이 책을 읽는 저자의 문체를 흉내내면서 써볼까? 이걸 제가 권해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베이커의 방식으로 뭘 써볼까? 이렇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고 스타일을 갖춰야 되는, 그게 이제 세계관이니까요. 권학생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다시 80쪽 활주에 가서. 그래서 이제 자유, 이런 단어가 이제 이 책의 방식으로 정의되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하는 줄도 모르는 패턴들, 송골매는 보고 기억한다. 과수원 숲 정사각 네모진 들판, 그는 머릿속에, 이게 그리고 되게 재밌죠. 새를 그 암컷 송골매라든지 수컷 송골매를 그는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칭대명사를 쓴 거겠죠. 뭐 it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영어 모르지만은. 근데 이런 건 되게 놀랍죠. 인칭화 시키는 거긴 한데, 이거 다 생각거리 아닙니까? 근데 이책 전체가, 의인화를 되게 그 조심해야 된다. 문장도 있죠. 책 뒷부분에. 의인화야말로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인칭대명사로 이걸 포착했잖아. 그럼 그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이제 또글한 덩어리를 쓸수 있겠죠. 책을 전체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부분에서 요좀 한번 해결해 볼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책을 다 읽든 적게 읽든, 공부 노트, 연구 노트, 이런 거 뭐, 각자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하여튼 문제를 작게도 포착하고 크게도 포착하면서 노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어인정 선생님의 지각글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도착한 어인정 선생님이 요런 방식으로 이제 작은 문제를 풀어보신 글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썼지? 왜 이렇게 안 했지? 요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의인화 안 한다며. 그런데 왜 매에 대해서 인격적 호칭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이제 글에 내가 매가 된다 이렇게 쓰신 것도 있는데 매도 내가 된다라고 쓰신 분석 글도 있어요. 네, 그런 게 되게 유의해서 이렇게 그좀더좀더어좀더 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지금 매가 인간화되는 거는 없지 않나? 인간이 매가 되려면 자전거를 타고 날아보는 기분까지 느껴야 되는데. 매 쪽에서는 걷는 경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는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드시죠? 그 독후감을 쓰든 인상 어떤 문제를 풀든 이거를 최대한 자기 상식을 안 쓰는 훈련을 하려고 해본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구성한다. 내일 거, 내일 거. 문제는 뭐다? 문제 뭐가 아니다? 문제는 질문이 아니다. 네,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거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죠. 지금 이 책은 엄청난 책이니까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는 보세요. 그는 무엇을 이해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가 뭘 하지. 근데 그가 이해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수도 있고, 나는 이걸 이해하는데, 쟤도 이걸 이해하는 거야, 그럼? 그런 방식으로. 되게 이 문장이, 저기 이제, 그 다음에, 곧 그것이 어떤 물체가 점점 커진다는 게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을까 강조했잖아요. 기현쌤 알고 있을까? 이건 요런 데 나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책을 이제 우리 보통 한 달에 한 땡땡 한권 읽지 않습니까? 중간 가다가, 처음에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중간에 어떤 생각이 딱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면 거기서 멈춰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다. 내가 두 번은 볼 시간이 안 나오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그 읽는 속도를 그런 방식으로 높일 수도 있더라고요. 느낌 오시죠, 기현쌤? 안다는 문제가 중요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중간부터 책을 그 관점에서 책을 계속 읽으면서 필요한 문장을 끄집어내야 되고 아니면 이게 진짜 중요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안다는 키워드로 모든 걸다 찾아내야 돼요. 그 정도 배포와 작업을 할 자신을 가지고 책을 읽지 않으면은 그냥 재밌는 책, 아는 얘기 또 하는 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을까? 이건 이제 인간적 암이잖아요. 제가 아는 게 뭐지?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겁을 먹지만
인간은 커서 무서워하는 걸까? 이런 게 되게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매가 어떻게 보는지를 쓰다가 갑자기 이제 인간적 수준에서 그거를 해석하려고 베이커 선생님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의 암과 인간의 암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진동하는 세계, 물체들의 크기가 영원히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 멀리서 새한 마리 신날개, 그 다음에 실패할 리 없다, 진화했다. 요게, 자, 이 책의 본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인영 선생님이 주목하신 것처럼 사냥에 절대 분량을 할애했고, 초반에 매의 생태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습성이 이렇고, 한계선 밑에 있다가, 거기 너무 추워지면 잠깐 내려오고, 먹는 거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씻어야 되고, 이 뽑아야 되고, 이런 걸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끊임없이 유동하는 세계에 있다. 거기서 포착되는 안다는 게 뭘까? 그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지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이커라는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갖고 뭘 썼나 이런 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말했다 그래도 이 책은 나에게 이렇게 읽힌다라는 관점을 이렇게 내가 하고 분석해서 들어가려면 책의 구조나 형식을 봐야 됩니다. 주장을 보는 게 아니고 책의 구성을 읽을 수 있어야 그 구성 속에서 펼쳐지는 앎을 내가 이렇게 독해를 해내면서 아,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는 자연 보호일 수도 있고 매가 좋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300페이지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책이라는 걸 반드시 형식 분석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달라졌네요. 제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지금 보니까 주장을 되게 하고 제가 선생님들이 저에게 힘을 많이 실어 주셔가지고 아니면 말고 이제 더 자신이 붙은 거죠. 싫으면 내말안 들으시면 그만이지 뭐. 난내 주장을 해야 되겠어. 요게 제가 일부러 더 세게 해보는 건데 관점을 갖는다는 거는 이렇게 타협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주장, 나의 세계관, 공부 방법, 철학이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애매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두런두런 얘기 다 오늘 이 책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농담도 멀리서 안 하고 관련돼서 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뭐냐면 이 책은 어떤 관점을 갖는다. 어떤 세계관을 갖는다. 어떤 철학을 한다는 게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저의 이제 독해가 있어서 관점을, 그러면 이제 많이 걸리시죠. 문화쌤도 쓰시고, 기현쌤, 그 다음에 어인정쌤도 쓰신 것처럼 내가 하나의 관점을 갖고 세계관을 갖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할 수, 그 세계관 안에서 가치 판단을 하려면, 대단한 수련과, 대단한 연습과, 대단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타인 타자의 관점을 이렇게 내가, 배워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인 거죠. 배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일 대기의 철학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새 일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송골매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송골매는 날고 있다. 여긴 자유의 세계인데 누구도 고정점을 갖지 않는다. 이거는 끊임없이 형태적 안정성을 가질 수 없이 수축과 팽창, 그 다음에 막 커졌다, 작아졌다, 깊이와 넓이가 계속 조정되는 세계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흐트러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사냥이 일어나서 한 생명이 자기 존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유하는 것 같고 흔들리기만 하는 그 세계가 그 안에서도 어떤 목표와
생명을 지속하려는 그 어떤 코나투스, 이 욕망의 추동력, 이런 걸 가지고 그 부유함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계속 끌어가는 어떤 노력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요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비판, 뭐 우리가 돈 벌면 잘 사는 거야, 이런 거 비판하는 거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땅에 있잖아요. 우린 중력에 끄달리잖아요. 해야 된다에 끄달리잖아요. 근데 송골매의 세계는 해야 된다는 거에 끄달리는 세계가 아니라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살아야 되는 게 먹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와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고정된 것 없이 이그 시야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정해진 것 없는 것 속에서 자기 삶을 대단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가지고 간다? 자유를 그냥 얘기할 수 없고, 이 책을 가지고 자유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보나쌤 그려지시죠? 내가 글을 한번 써야 되겠어. 그러면 보통은 한 책을 읽고는 저이 책의 저자가 쓰는 정의, 이 책의 저자가 쓰는 숨은 전제, 그런 걸 내가 한번 밝혀내겠어. 사유의 이미지. 이 책의 저자가 자기도 모르게 작동시킨 전제 하나를 가지고 그걸 내가 이제 밝혀내겠어. 이런 작업을 하면 공부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구조적으로 관점과 앎의 문제가 기원쌤 초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어떻게 이제 공부가 할수 있냐면, 근데 그걸 왜 사냥 갖고 해야 되지? 이렇게 가야지. 그 어인정 선생님 글에도 있죠. 어인정 선생님 글에도 왜 하필 사냥일까? 송골매의 짝짓기, 송골매의 이잡기 이것도 막 되게 새로운데 송골매의 샤워 거의 뭐 안신욕 수준인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몇 센치 물이 뭐 그런 거 써도 되게 좋았을 텐데 왜 사냥이지?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분이 나는 뒤늦게 매에 흠뻑 빠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데 왜 빠졌고 언제 빠졌죠? 없지만 사냥 때문이죠. 절대적으로 매는 사냥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냥한다는 게 베이커에게 왜 이렇게 중요했지? 사냥이 선생님들 제목에 살해도 있지만 이렇게 단어를 더잘쓸수 있으니까 더더 맞춰가지고 사냥이잖아요. 사냥. 사냥에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헝그리, 고파. 그다음에 근데 간식도 많이 먹잖아요. 3월에 주로 간식하시잖아요. 헐갈이 할 때만 간식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되게 몇 마리 먹고 이게 안 채워져가지고 4온스 정도 맞죠? 4온스, 5온스 그 정도 먹어야 되게 어느 양이에요, 그게? 온스가 실감 그게 우유 한컵 먹는 건가? 하여튼 근데 그 양을 대충 추적해 보면은 한 마리 갖고 충족이 안된 양이에요. 몇 마리 좀 먹어. 그러니까, 먹으면 더 먹고 싶고, 막, 그런데, 살해는 죽는다에 끝나는 말이잖아요. 살해는 죽인다에 끝나는 말인데, 사냥 프로세스가 어떠냐면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날아오른다. 목욕도 좀 한다.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공격한다, 잡는다, 싸운다. 그 다음에, 털을 뽑는다. 그 다음에, 먹는다. 그 다음에, 두고,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냥과 살해 이 단어를 두고 보면 포함 개념 좀더 쓰는 단어도 있다. 이런 것도 떠올리면 왜, 자, 그럼 계속 안다는 게왜 사냥이랑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사냥을 가지고 왜 앎을 얘기해야 되며 왜 사냥일까? 일단 사냥이라는 게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끼니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이어짐 속에서 결국에 저는 사냥도 약간 죽음하고 연결이 돼서 네네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무언가를 채우지만 계속 비워지는 그런 네네네. 거하고 연결이 됐고 결국에 이 매도 언젠가는 죽고 사라질 건데, 결국엔 그큰 원이 약간, 생태계의 큰 원이 약간 완성된다는 그런 느낌의 비워짐과 채워짐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이미지로 네. 사냥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사냥입니다, 사냥. 지금 지영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의 생과 사, 이런 게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맞물린 거를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 잠깐 퀴즈. 부부 송골매가 나옵니다.
제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얘들도 죽어야 이게 되게 극화되는데, 죽을까? 이러고 이제 봤는데, 마지막에 죽은 거야? 잠을 자? 왜 지금 마지막 문장이, 자, 오늘의 마지막,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전체는 끝났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왜 잔다고 끝나지? 이게, 다음 해를 기다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뭐, 쓸거 되게 많아요. 근데, 마지막은 되게 이 시점이, 여기서 이제 되게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고, 막 이런 차원으로 몇 문장이 끝에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해석의 포인트죠. 모든 책은 어떤 지점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그러니까, 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근데 이 송골매 어떻게 됐을까요? 얘들은 내년에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저는 죽음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아, 네네. 죽음은 아니고 이 글에서 베이커가 계속 그 매하고 비태해지려고 하는데 결국에 안 되는 모습들이 계속 아, 보였는데 네네네. 그런 모든 과정들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가장 매와 안된 거야? 아니요 가장 많이 아, 네네. 비슷해져서 그러니까. 매가 잠이 들, 그 잠이라는 게 정말 가장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매가 굉장히 작은 소리에도 계속 중간중간 깬다고 굉장히 예민한 청각과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이 사람 앞에서 잠이 들었다는 건이 사람을 자기가 비슷한 존재로 봤던지 아니면 자기랑 굉장히 편안한 존재로 봤기 때문에 잘수 있다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 정도까지 매와 동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매도 이 사람을 그렇게 자연으로 의식했구나. 인간이 아니라 자연으로 의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죽음까지 저는 아, 연결 네. 못 그러니까 시켰던 그걸 것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계속 이렇게 해석력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커플이 불임이다 이런 게 장면이 하나 나와요. 아, 안 돌아와. 이러면 안 돌아와. 소설을 많이 읽은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이게, 애 이야기 안에서 아이를 쓴다는 게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제 이야기나 글이라는 게 현상을 편집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를 키워드로 딱 쓴다는 건 다음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는데 불임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둘이 이제 공중에서 막 이렇게 이제 기쁜 사랑을 나눌 때도 그거를 하여튼 그 장면 되게 다그 하나죠 하나. 이두 커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 기호인데 생명력과 미래라는 거는 주로 이렇게 이제 성과 관련해서 자, 그 그림을 그리기가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절제되어 있다. 그다음에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글에 많이 있는 거 지금 죽음의 이미지 되게 강하잖아요. 사냥을 그렇게 안 그릴 수 있습니다. 사냥을. 먹어서 낳아야 되고, 내가 임신을 했으면 잡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를 그릴 수도, 10년을 봤다면서. 그게 그렇게 그려진 게 아니고, 죽는다, 요걸 가지고 되게 많이 지금, 쓴다, 이래서 또 너무 묵시적적인 건또 그거 아니에요. 그 되게 죽은 거에 묘사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쓰냐면은, 따뜻한 불씨가 있는 것처럼 이 묘사를 해요. 기억나시죠? 그 되게,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 나빠, 끝이야, 이런 거 아니고, 그 죽은 흔적에 대해서 따뜻한 불씨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약간 기름 묻은 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비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영쌤 더 생각 많이 드시죠? 어떤 죽음, 삶, 이런 이미지가 전면으로 이렇게 이제 안다는 것과 그 키워드를 이제 끌어가면서 하면 죽는다는 거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는 되게 이제 안 먹히려고 하고 먹히려고 이런 적극적인 게 있고 그런 와중에 죽은 것을 묘사할 때이 베이커가 알아보잖아요. 몇 마리 죽였고 이게 진짜 놀랍지 않아요? 개가 먹은 걸 어떻게 아냐고. 아니, 저는 제 새끼가 먹은 것도 제가 먹은 거랑 부분이 안 되던데. 그게 어떻게 걔가 먹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이커 가짜라고. 그게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을 텐데, 이런 거 하고, 막, 그 중간, 이런 비행이 갑자기
이게 있는데 후버링인가? 그 헬리콥터가 같은 자리에서 막 도는 거 있잖아요. 요거 그 카프카를 비평할 때요 비평 용어 많이 쓰는데 후버링 한다.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착지도 안 하고 날아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정진돼 움직이는 요거를 카프카 문학의 정신세계라고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매잘안 한다. 근데 이제 보는 거죠. 요는 사냥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왜 매에게 반했을까? 그 다음에 여긴 죽음의 이미지. 근데 그거 안에 어떤 생명의 기운, 그 다음에 불임, 이런 것과 함께 먹어야 한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 방식으로도 이해를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간도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 동안 매가 되기 위해서, 근데 매가 되는 게 자기도 할수 있는 모욕이 아니라 사냥 이러니까 이제 거의,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한 영역. 인 건데, 자전거 타고 막 그렇게 쓰잖아요. 가련한 내 속도로 내가 지금,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불가능한 어떤 이제 내 수준에서는 절대로 알수 없는 뭔가를 향해 기투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감정이입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언어적 기술에서 감정이입을 하려면 시점이 확보돼 있어야 돼요. 소설의 발달을 사가 그런 잘 보여주는데, 내가 일단 감정이입을 하려면 독자와 비슷한 수준의 누군가가 작품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일단 그리로 링크가 됩니다. 아니, 19세기 때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기법을 작가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된 다음에 이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소설은 주인공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져서 소설의 제목 자체가 주인공 이름 달고 오는 것도 되게 많죠. 근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주인공으로 누가 오냐면 귀족 이런 애 오지 않고 임금 노동자가 될 애들 오거나 뭐 요런 수준에 아니면 뭐 보발이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자 학교 잘못 다녀가지고 연애 소설 많이 읽어서 인생 망친 여기 딱 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대체적으로 자기 위치를 안정화시키려고, 내가 어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제인 오스틴 이런. 내가 어느 직업을 가져야 될까? 뭐 그런 많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래서 자기 자리를 안정화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독자가 걔가 좀 흔들리는데, 나중에 걔가 파악하는 이런 안정된 시점에 이제 안착하게 되면서 그 주인공의 세계관과 주인공의 가치를 이렇게 이제 수리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소설가들이 약간 사회에 좀 삐딱한 것도 넣고 고민도 좀 넣고 이러는데 결론은 어디 안착해야 돼. 요게 이제 초기 소설의 문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안 읽히는 이유는 새가 날고 있잖아요.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바쁘니까 내가 무슨 감정을 좀 따라가는 것도 이 새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것처럼 베이커가 자신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진짜 몇개 찾아볼까? 10개가 안 될걸요. 100페이지 여러 번 읽은, 100페이지까지 여러 번 읽어본 제 생각에는, 힘들다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 근데 뭘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관찰하기 힘든 때예요. 해가 저 얼마나 춥겠어. 그리고 영국이래. 비가 왕 내려. 겨울에 막 발이 얼어. 근데 그때 매가 가장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그때 있어야 되잖아요. 해질녘에 들판에서 매를 쫓아다녀야 되는 이 자기의 어떤 느낌과 이거를 거의 넣지 않고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데 그걸 쓴 언어는 다 비유예요. 이게 되게, 그래서, 그러니까 연두쌤이 쓰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글에 감동받고 어떤 글을 좋아하냐면은, 쌤들 우리 한 달에 한 문학, 한 달에 한 생명 이거 많이 떠올려서 보면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었던 것 중에 위화의 그,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 하여튼 팔자가 되게 안 좋은 어떤 아저씨 있었잖아요. 뭐 이러면 자식을 잃어, 이런 마누라를 잃어, 끝내 다 잃어. 여기 감정이 왕창 해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감정에 익숙한 자기 감정을 공명시키는 소설을 이제 그런 게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인간이 없는 데에서 움직이는 걸 쓰니까 읽기가 어렵죠. 자, 이런 거 있으면서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런데 전체 목표는 이 새의 자유, 그 다음에, 자유죠, 자유. 정말 아이러니예요. 사냥을 다루면서 자유를 다루. 죽을 건데 자유야. 이런 거를, 그리고 참 좋죠. 하늘이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거를 이 작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거기는 허공이 아니야. 누가 허공이래. 용필 오빠 끝. 이거는 꽉 채워져 있어. 에너지와 기운으로.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떠올릴 수 있는데. 자, 그런 새가 되기 위해서 요까지를 하면서 좀 얘기 듣고, 자, 관점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요걸 읽으면서 제가 진짜 그 이제, 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계속 아픔만 왔다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관점의 문제. 새가 된다는 것을 한번 봐야지 이러면서 천천히 보면 진짜 선생님들 쓰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가 이만큼 매랑 거리가 계속 좁혀서 마지막 완전히 가까워져 있지 않습니까? 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다 만들었는데 중간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피식자의 관점에서 쓰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꼭 써야 돼. 이거는 매 밑에서만 볼수 있는 거야. 기억나시죠? 밑에서 보면 매가 어떻게 보이는지 쓰는 초반부 있었어요. 전 그것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매의 관점에 들어가는 건 매가 먹는 애의 관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매를 공격하는 애의 관점에도 들어가는 거고. 자, 매를 안다는 거는 기현쌤, 뭐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걔를, 그러니까, 새 같은 경우에 걔한테 먹히는 애를 아는 것이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뭔가 문제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초반에는 그런 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먹히는 애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이 베이커 선생님이 이제 먹히는 애의 자리에 들어가고 안 보이는 애에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에 여우랑 눈 마주쳐. 올빼미랑 눈 마주쳐. 눈을 마주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한테 또뭐 도토리 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서로가, 그 다음에 중간에 송골매가 이 베이커 이용하잖아요. 얘를 도구로 써.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얘들, 그 잔챙이들 막 몰아가는 거를 그 기다린 것 같아. 이런 거고. 멀리서 나라는 거를 걔가 인지했어요. 이게 이제 중반에 사냥 중반에 넘어오는데 중간에 이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자꾸 시체의 냄새와 맛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아니. 근데 나중에 파인애플과 고기 냄새, 으깬 고기 냄새 난다. 배고팠으면 먹었을 걸. 세상에 새 됐네. 그러니까 감각이 지금, 그러니까, 그 죽은 새가 배를 가르면 따뜻하다. 그런데 이 매가 깨끗하게 먹는다. 근데 아마 이제 그막 이렇게 위를 날리고 안을 깨끗하게 먹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식사 예절이 되게 신화에서 잘쓸것 같아요. 매 이거 이 정도로 고급진, 그런데 내가 남긴 걸 보고 이건 내가 배고파서 제가 그거를 그 부분에서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네. 진짜로 먹었겠네. 이러면 이제 그 국면에 반쯤 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에는 아, 그게 184. 죽음에 대해서도 잡는 장면도 되게 많이 쓰지만, 먹고 남긴 것도 아주 많이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베이커는 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는 거죠. 먹고 남기고, 먹는다는 게 어떤 일, 사냥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어떻게 되냐면, 예측해요, 예측. 이게 이제 관점이 되게 저는 중간에 멀다, 안 보이다, 그래서, 아, 여기, 그러니까 속도가 안 맞으니까,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안 오네, 막 지나가. 이렇게 안 맞다가, 아, 이제 아마 지금쯤 저기 가 있겠지 해서 미리 가 있잖아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다는 거, 안다는 게 처음에는 이제 추적했는데 나중에는 예지, 예측해가지고 그 세계 안에서 이제 같이 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냥을 하지 않았지만 나도 먹을 거야. 그런데 184쪽에 나머지 뼈들이 신중하게 살이 발라져 있었다. 남은 살점에서 생소고기, 파인애플 으깬 듯한 신선하고 달다 이런 데 쓰는데 전혀 부패하거나 비리지 않은 군침이 돈다. 배가 고팠다면 먹었을 거. 이게 그 임계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날지 않아도 이 지금 날개 단 것과 다름없는 속도와 감각으로 있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10년이 압축된 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문장이 나오는가 많이 버리기도 하고, 풀쌤 글 좋던데요. 그러니까 진짜 나도 새해 한번 보자. 운전대를 다 봐서 이게 이제 자전거 타야지 운전대가 아니고 그거나 아니면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쓰레기 저희 집이 그 쓰레기 버리는데 앞에 공지여서 뭐 한번 써볼까? 도통 안 돼. 뭐 어떻게 시작해? 10년은 걸려야 그게 이제 파악하는 언어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임계를 지금 184에서 쳤네. 한 반쯤 쳤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좀 속도감이라든지 뭐가 좀 달라지겠지라고 예측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평이한 기록 갖고 계속해서 사냥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두쌤도 끝까지 다 읽으신 거고 이게 뭐 아예 도대체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우리도 길들여져가지고 100페이지만 넘기면 또 대충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이런 편집 안에서 이게 다그 경우의 차이를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된다, 배운다, 그 다음에 새에 매료된다, 왜 사냥인가, 여러 가지 뜻이죠. 죽는다, 그 다음에 산다는 건 기쁜 거야. 겁나게 무서운데, 너무 충만하고, 아찔한 거야.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을 볼까요? 마지막 자체가 임계를 넘어가는 방식으로 좀 쓰여졌다고도 생각을 해보는데, 거리가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 문장이 나오면, 이게 지금 새를 보는 거야, 새가 나를 보는 거야, 이런 게. 아까 우리 본것 중에, 새는 이걸 알까? 이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거리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저렇게 생각하냐? 이거는 둘의 다른 데서 바라보고 있는데, 자, 292쪽에, 나는 방파제에 낮은 초록색 두개 가로막혀 내가 도착할 때까지 매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계절이 지나가지고 이제 안 보는데 그 달콤한 냄새 바닷물 그러니까 그 되게 냄새 시각 막 화려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나는 풀 속에 얼굴을 그러니까 바닷물 찾아보니까 이 동네가 바닷가도 있고 농지도 있고 뭐 옛날엔 더 맺었다고 하고 그런데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냄새를 들이마신다. 봄을 들이마신다. 깍두어가 날아오르고 날아오른다. 가만히 누워있다. 이 분이 내둥 달렸잖아요. 막 숨이 차게 달리고 간식도 과자도 자기는 안 먹잖아. 뭐 근데 날짜는 좀 지나가더라. 이런 거다 분석 대상인데 날짜를 왜 썼을까? 근데 여기 씁니다 앞에 나 어떤 통일성 같은 걸 갖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윽고 나는 앞으로 이동한다 매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땅거미가 풀려나간다 격통이 느껴지는 아 봄이다 느리다 안개가 오른다 못 피다 매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가늠해야 된다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매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요, 이제 내가 지금 얘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천천히, 그런데, 3야드, 그 다음에 운에 맡긴다, 예, 들었는데, 좀더 머네, 즉시 나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서로가 아이 컨택트 하는 빈도가 이제 뒤로 가면서 많아지면서, 날지 않지만, 그 이제 관절이 팽팽, 그러니까 관절이 팽팽해질 때볼 정도로,
아니면 안 봐도 이렇게 예측될 정도로 근육이 불룩하다, 날개가 느슨하다, 비행을 마친 터라 떨린다. 나는 그가 긴장을 풀길, 내 형체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중간에 계속 매가 이제 시선을 쓰는데 나는 기다려, 지금 이게 자기가 쫓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기다려요. 되게 이제 이게 선생님들 그 과제에 다 있었는데요. 내가 매에게 충분히 존재감을 여러분, 개미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지각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풀쌤이 쓰신 것처럼 왜 실제 있는 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게왜 실제 하는 것은 왜볼수 없는가? 풀쌤 더 쓰실 수 있겠죠? 사랑이 없어서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망각을 못해서다. 이것도 있지만, 더쓸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인지되기를 바란다, 송골매가. 그래서 내려앉는 어둠 속에서 실제보다 커 보인다. 기품 있는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자, 그 다음에 검은 바다, 밤, 재빨리, 야만성, 커다란 눈동자가 될까. 눈이 아까 그렇게 크다며. 지금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이런 게큰게 이제 압도되는 거고, 내가 그의 얼굴 앞에서 한쪽 팔을 움직이는데도 이 뒤는 연두쌤 영어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번역한 거 이렇게 돼. 그런데 내 뒤편에 무언가로부터 눈을 뜨 나를 보는 건 아니에요. 뒤편,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내주는 비유 되게 많은데, 새가 날아오르면 하늘이 떨어진다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그 꽁지 뒤에서. 그런 거를. 근데 그 마지막 빛이 조각조각 뭘 쓰는지를,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는 느릅나무들을 지나 더욱 가까워지다가 매의 어둠 뒤로, 이거는 지금 지점을 찾을 수 없는 둘 사이의 거리가 있다며. 매의 뒤에 좁혀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이의 거리가 있다며.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게 해석해 볼 만한 거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책 전체를 가지고 아마 이러니까 저러니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이제 날아가지 않으리라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밤이니까 자겠지 이럴 수도 있고, 여기 죽으려나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먹었나 이럴 수도 있고, 나는 방파제에 올라가 그 앞에 선다. 잠이 든다. 이 전체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선다, 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쌤들,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매가 이러네야. 모두가 알 만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사냥 처음 볼까요? 사냥 생활. 그래서, 활짝 캔 하늘 속으로 가을이 무르익는다. 근데 이제 되게 패턴은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좀 읊어. 그 다음에 이제, 매를 어쨌든 발견해. 그 다음에 끝에 다시 이제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는 패턴이 있는데요. 떨어진 과일들 시큼한 냄새. 이게 되게 처음에는 그냥 그 보여지는 거를 드문드문 이렇게 가는데, 이 마지막은, 뭔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도 뭉개기도 하고, 막 섞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목화 같은 거 흘러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커다란 눈을 떴다가 감잖아요. 그러니까 인식과 지각이 출현했다가 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책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은 여러 가지를, 저는 무척 놀란 책이고, 다음에 대기의 철학에 요거를 이제 교재로 써야 되겠다. 금요일에 된다는 게 어떤 건가는 이런 거죠. 제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 이분이 자기 일상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운전을 할줄 몰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와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굳건히 지키려는 태도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된다는 게 뭔지를 정말로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책이다. 와, 그 다음에 이 책의 가진 그 언어의 수준이 매우 응축적이고 함축적인데, 그게 배운다고 하는 거, 아니면 공부하는 우리한테, 아니면 글 쓰는 우리한테 문체를 갖는다는 건 이런 정도의 수련, 이해, 그 다음에 뭐 화두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관점을
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뭐 그렇다 쳐 베이커 선생님은 이런 책이 너무 좋은데 이런 책을 이제 왜 좋은 것이며 읽을 필요는 뭘까? 다르게 말하면 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뭐 이런 낯선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묻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라는 게 뭘까를 이 책은 또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